불기 2568년 2024년 4월 27일부터 4월 28일 1박 2일 분홍색 자켓을 입은 여성들이 화엄사 화엄원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화엄사 어머니의 길 쓰담 순례에 참가하기 위해 사찰을 찾은 전국 각지의 여성 불자들입니다. 지리산 대화엄사에서 전국 여성 불자 회원 160여 명이 참석을 하였으며 첫날 일정으로 화엄원에서 입제식을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격려사와 제19교구 신도회 장길선 회장님의 환영사 그리고 BBS 불교방송 성기홍 전무님의 축사를 봉행하였습니다. 화엄사에서 산내 암자인 연기암까지 왕복 2km 구간의 어머니의 길을 걷는 것으로 본격적인 순례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화엄사 창건주로 효심이 지극했던 연기존자께서 어머니를 등에 업고 걸었다는 어머니의 길은 설화를 바탕으로 화엄사가 이름 지은 둘레길입니다. 화엄사 인근 캠핑장에서 첫날 일정을 마친 회원들은 다음날 새벽 예불과 금강경 기도정진에 참여한 뒤 사성암과 천은사 등 인근 사찰을 순례했습니다.